지영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의사인지.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해서 나도 그분 환자였다고 하니까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. 정말 나쁘네. 그때부터는 제 말 듣지도 않았어요. 그냥 싹 다 무시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정신 나가서 6초만 참지. 병자들은 싹 다 병원에 쳐 넣어야 한다고 했다고요. 그래야 세상이 편해진대요. 그게 웃으면서 할 농담이에요? 나도 노력했어요. 나도 참으려고 했어요. 근데 미안해요. 그런 줄도 모르고. 근데 우주 씨가 경찰 만났다는 얘기 들으면 영원히 감동받겠다. 아, 그러지 말고 우주 씨가 지 선생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? 제가 직접요? 의사한테는 자기를 믿어주는 환자가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. 혹시 피해보신 게 있나 해서요. 있다면 제가 배상해드리겠습니다. 피해는요? 무슨? 없습니다. 혹시 그분이 자해라도 할까 봐 그게 겁이 났죠.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? 네? 병자들을 싹 다 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하셨다면서요. 그거야 그냥 한 소리죠. 요즘 자살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. 그게 전부 병자였을까요? 형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 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. 정신질환하고 상관없이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.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.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봐주셔도 안 되고요. 정신질환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예, 뭐..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.